연금 저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요즘 원금 보장 100% 상품 광고가 엄청나게 많은데요. 리스크가 없는지. 어떤 분은 장기간 묶어야 되니까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고, 뭐 중도인출제도 얘기를 하겠죠. 미래 성장에 확고한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다. 추천드리지 않는다.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된다는데. 아니요, 지금은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 보장 100% 나오고 있습니다. 원금 보장은 은행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. 여기 하나생명, 옛날에 하나가 대한이었나, 대한생명인가 그랬을 텐데. 지금 상품 보면은 1개월부터 1개월 유지 시에 환급률이 100.2%가 됩니다. 그러니까 100.2%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청약 철회 수준이죠. 청약 철회하면 100% 돌려받으니까. 1년 때 100.8%고 10년 유지 시에 120.8%입니다. 이게 연복리 2.85% 가정시 매월 변동되는 거고, 그리고 3년 납이라고 써 있어요. 3년 납. 이거 잘 봐야 됩니다. 3년 납이면, 그러니까 연금보험, 저축보험은 납입 기간을 짧게 해야 사업비가 들빠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대화가 됩니다. 3년 납이라고 하는 건 최고예요, 최고. 최고로 극대화한 거예요, 지금. 2.85%고. 지금 고금리 시대죠. 고금리인데도 2.85밖에 안 주는 거예요. 제가 10년 전에 영업했을 때는 4%에서 5% 상품 나왔었습니다. 최저금리 보장을 3%로 해주는 것도 있었고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 유튜브에서 뭐 음모론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상을 한 건지 저랑은 의견이 비슷합니다. 지금 이 보수 우파 정권이죠. 지금은 기업 먼저, 재벌 먼저, 그리고 노동자 좀 까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당입니다. 제가 이를 최초에 이제 연금 쪽을 판매했었을 때가 2010년 요쯤이었는데, 이 보수 정권 때였어요. 그때도 국민연금 고갈된다, 그게 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. 저희는 그 기사를 가지고 연금보험 팔았어요. 예, 문의 전화도 많았고. 왜냐면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? 개인연금 가입을 하죠. 그때에도 이명박 정부였고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. 연금보험 뭐 불티나게 팔렸죠, 그때. 무조건 좋다 그래. 그때도 뭐한 4%대, 제가 있던 데가 그때는 삼성생명이었는데 4%대였고 4.3이었나?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? 해약 문의를 합니다. 그 당시 판매 당시에는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되고 원금의 한120%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1,000만 원이 모였으면은 이자가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세금도 안 내.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러니까 가입을 많이 하지. 보통 30만 원을 많이 팔았는데 월 30만 원. 30만 원을 10년 넣으면 3,600이고, 원금이, 그리고 120%면은 여기에 이자가 720만 원이 붙습니다. 지금 원금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. 4%대 왕창 팔고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.
공시율이. 그러니까 사람들이 4% 5%대 팔아 제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10년을 유지를 했는데 원금의 8, 90%밖에 안 돼요. 아,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서민 이용해 먹는 게 정부 관계자 일부하고 언론하고 이 대기업 보험사들이 이 연금 고갈을 믿기로 해가지고 개인연금의 강화를 자꾸 언론에 뿌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아하에도 저도 상담하지만은 연금 좋냐 안 좋냐 계속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변액이 좋냐, 변액도 지금 이익 본 회사가 있지만 이익 본 개인 고객도 있지만 해약문의도 많습니다. 코로나 초기에는 아시겠지만은 자영업자들 막 폐업하고 막 실업자 속출하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게 부동산 폭등이 나왔잖아요. 이를 부추긴 게 언론들이었어요. 이 정부도 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 챙겼죠. 이게 뭐 재산세, 취득세 이런 거. 근데 이걸 1차, 2차 집을 샀던 사람들은 이익을 얻었고 3차로 이제 구매했던 영끌러들이 마지막 폭탄을 받은 거였죠. 다 올라간 걸 이제 산 거예요. 근데 이 3차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알 수 없는 기사들이 어디에 10억이 거래됐다, 10억을 돌파했다 막 그런 기사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가 몇 평인지 뭐 펜트하우스인지 그런 게 아예 안 나왔고 자꾸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투기꾼들이, 건설사하고 투기꾼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. 뭐 다주택자들이고. 그러니까 아마 언론하고 그렇게 조합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고금리인데 보험에서 공시율이 2.85래요. 그죠? 그러면 금리가 이제 동결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겠죠, 같이. 1% 2%대 줍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2%대였어요, 공시율이. 10년 유지 시 120%면은 현 금리 2.8, 3%일 때 10년간 3%일 때 수익입니다. 근데 이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10년 뒤에 1,200만 원이 된다면 이자는 200이 된다고 해도 저게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저게 마이너스예요. 그러니까 10년 전에 김밥이 2,000원이었다고 해도 지금 3,000원이잖아요. 그럼 150%가 뛴 거예요, 물가가. 그러니까 저렇게 오버하는 것도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해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약할 때마다 보험사들은 돈을 챙기는 겁니다. 그냥 앉아서 코 푸는 거죠. 그래서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꼭 일이 생깁니다.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. 살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깨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축보험이나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. 네,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아, 이번엔 추천받았네요.